충청남도 공주에서의 3.1절 100주년을 맞는 취재는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를 되새겨보면서 유관순 열사를 길러낸 앨리스 샤프 선교사의 한국 사랑과 헌신을 통해 다시 한번 한미 간의 돈독한 유대를 확인해준 계기였다면 공주를 떠나 해남의 땅끝 마을로 향한 여론은 모국의 아름다움을 확인해준 계기였다. 전라남도 끝자락인 해남 땅끝 마을을 향해 가다 만난 구례군 산수유꽃 축제는 행운이었다. 마침 제20회 산수육 축제가 진행되던 기간에 그곳을 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산수유꽃입니다. 이 축제가 지리산 산자락을 뒤엎고 있습니다. 자, 축제 현장으로 갑니다. 구례군이 자랑하는 산수유꽃을 기리는 축제 말고도 이곳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1915m의 지리산이다. 지리산은 경상남도 함양군과 산청군, 하동군을 비롯해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에 걸쳐 펼쳐져 있는 백두대간 끝자락의 명산이지만 구례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의 노고단은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의 3대 주봉의 하나로 1507m에 달하며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선도 성모를 지리산 수호신으로 받들고 봄, 가을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알려지며 유명 관광코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례군에서 또 하나의 만남은 히말라야, 알프스 등 각국의 명산을 등반한 알피니스트로서 지리산에 매료되어 은행 생활을 일찍 청산하고 지리산 자락의 산 사람들을 위한 베이스캠프 노고단 게스트하우스 호텔을 꾸민 도시 출신 산사나이 정영혁 대표였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진짜 콘크리트 속 한가운데서 평생을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산이 좋아서 등산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서울 금교산부터 한 40여 년 이렇게 산을 다니다가 어쨌든 직장을 다닌 후에는 좀 인생 후반전은 산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히말라야나 이런 트레킹 다녀오면서 그 생각이 더 굳어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은 좀 치열하게 했어요. 그리고 은행 생활을 이제 24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일찍 남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명예퇴직할 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여기 좀 후반전, 인생 후반전 준비가 늦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일찍 퇴직하고 내려와서 지리산 사리가, 지리산 사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6년 차입니다. 6년 차라 지리산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제 산수유 축제와 지리산을 뒤로 하고 해남의 땅끝 마을을 향해 떠났다. 오, 바람.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아, 바람. 이 바람 너무 시원하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 있어도 뒤를 밀려. 오, 바람이 너무 세, 너무 세. 오, 바람이 너무 세. 이것이 땅끝 마을입니다.